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참 너무하세요. 어쩌면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그 방법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 집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의 사건들이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한번 지나온 생애를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만나게 된 그때 그 순간들,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거듭냈던 그 경험들, 또 하나님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게 된 일들, 여러 가지 주님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게 된 그 여러 가지 경험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섭리를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이 한절 말씀에 세 가지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도 의미 없는 일들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선을 이룹니다.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이 한절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생기는 어떤 사건들,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서 막상 우리 눈앞에서 막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는 잘 안 보이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는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아,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었구나. 아, 그것이 내 인생과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섭리가 정말 거기에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주님의 일을 할 때, 아, 그때 주님의 섭리가 그렇게 움직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말하기를, 아, 내가 그때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고, 내가 그때 주님을 섬기기로 내 마음을 돌렸고, 내가 그때 뭐 하기로 결심했고, 내가 그때 뭐 하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결심을 하고 선택을 해주고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들을 자기가 만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나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섭리의 사건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뒤집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죠. 무슨 일입니까? 사울이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우르릉 쾅쾅하는 무슨 천둥 같은 소리만 들었지 어떤 구체적인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무슨 빛도 보지 못했습니다. 빛은 사울만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의 생애에 개입하시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죠. 하나님께서 내 생애에 개입하는 그 역사를 남이 보고 알게 하시면 우리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내 생애에 역사하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남들이 알게 할 때도 있지만 아주 드물죠. 이제 유대 광야를 지나서 다메섹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광채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이 된 그 바울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게 뭐였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말해서 그냥 떨어지면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온 줄 알았는데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광신주의자들, 저 극단들, 저 예수당을 쳐서 없애고 씨를 말리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가고 있는데 당신은 뉘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이 주님의 섭리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아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에 여러분, 대제사장이 사울에게 공적 임무를 맡긴 게 아니고요. 사울이 자원해서 공문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 다 잡아들을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민심을 소론케 하는 광신주의자들,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단들, 주어진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극단들, 그 예수당이 우리 민족의 전통을 다 없애고 있으니 내가 가서 그들을 다 죽이거나 감옥에 집어넣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교를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가는 중이었습니다. 사울은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똑똑하고 부자였고 열정적이었고 그리고 또 계획적인 살인자였죠.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너무 놀란 바울이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진리를 간수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잘못했습니까? 깜짝 놀랬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에 그렇게 개입하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개입하십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섭리들을 보고 깨닫고 포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가는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특별한 일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자기는 지금 예수파, 극단, 광신, 그 교회를 허무는 그 마귀 새끼들, 그 유대교회만이 남은 교회인데 감히 무슨 교회랍시고 따로 모이는 그 자들,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그 사탄의 일을 하는 그 자들,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는데 예수님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을 볼 때 그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죽어가는 그 당신의 종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주동자 역할을 했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데 그 바울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의 사건들은 그것을 겪을 당시에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가만히 한번 뒤를 돌아보고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사건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고 나면 우리 인생에 생기는 어떤 일도 무의미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결국엔 그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게 됩니다. 그 신뢰가 나의 마음 가운데 힘을 주고 우리를 낙심치 않게 하죠. 이 사울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한 말을 기억했죠. 뭐라고 했어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때 이 말을 사울도 들었거든요. 사울은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아이고 저 광신자 저 정신병자 다 됐구만 저 예수한테 홀려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진짜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앞을 못 보고 있을 때 그는 스데반이 얼마나 생각났을까요? 아, 스데반이 본 것이 진짜구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신 그 예수님을 본 것이 진짜구나. 그 예수께서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난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불공평합니다. 뭐가요? 아니 사울 같은 사람에게는 기적적으로 나타나셔서 가지고 막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근데 우리한테는 전혀 음성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냥 뭐 맹숭맹숭하고 맨날 똑같고 이거 뭡니까? 이거 불공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한테는 특별한 섭리를 보이시고 우리한테는 안 그러시고 예.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택하신 것을 어때요?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바울의 입장과 한번 바꿔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바울이 예수님 한번 만난 후에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어때요? 예수님 한번 보고 이렇게 살아보시겠습니까? 아, 이게 다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어때요? 하나님 불공평하세요? 여러분도 다메섹 경험 한번 하시고 이렇게 사시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고난과 핍박과 고통을 여러분 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고난만 당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그 이국 땅을 다니면서 평생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어려운 일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짐을 지시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굉장한 계시였죠. 예. 그렇게 3일 동안 눈이 멀어 있는 동안에 바울은 뭐 했어요? 자기가 배운 그 과거의 구약 성경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전부 상기하면서 그것들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왜 이것을 몰랐을까?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때는 정말 이 가말리엘 문화는 서울대, 하버드 최고의 이 학부인데 내가 거기에서 엘리트 코스로 배웠는데 내가 유학도 다녀오고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진 신학자인데 내가 왜 이것을 알지 못했을까? 왜 알지 못했을까요?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저 학교에서 배운 대로, 교회에서 배운 대로 오랫동안 해왔던 그 전통을 가지고 그 유전을 가지고 풀었기 때문에 그 뛰어난 석학들의 그 인간적인 가르침,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적인 학문으로 재단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바울이 주님의 은혜로 깊이 깨닫고 성령의 가르침에 의존해서 살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사도 바울처럼 드라마틱하고 또 놀라울 정도의 큰 방법으로 개입하시는 그런 역사는 거의 없습니다. 뭐 있다고 해도 아주 드물죠.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확실하게 옵니다. 그런 이런 정말 바울처럼 엄청난 극적인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섭리의 역사로 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또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열게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섭리의 역사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교만한 마음을 겸비케 하시고 우리 딱딱한 마음을 온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섭리의 역사를 보게 되고 우리가 그런 환경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환경과 섭리를 보게 될 때 우리 겸손하게 낮추도록 합시다. 낮추고 주님의 그 섭리의 역사가 내 인생에 생길 때마다 주님을 신뢰합시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솔리지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그 당시에 채찍으로 맞으면 이게 살점이 다 떨어지는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얻어맞고 피를 흘리고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축축하고 그 비위생적인 그 창문도 없는 지하 감방에 지금 갇혀 있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죠. 여기 지금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다 그런 채찍을 맞고 들어와 있는 죄수들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런 육체적인 고통도 뭐 아픔이지만 특별히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슬픈 일을 뭐 당하든지 우리가 낙심되었을 때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밤이 되면 더해요. 밤이 되면 더 서럽고 더 낙심되고 쓰러집니다. 밤새 잠도 안 오고 앞이 캄캄하고 그 사람이 더 원망스럽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밤중이 되었거든요. 밤이 되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이제 더 낙심해져야 되는데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그 찬송은 아, 이제 곧 지진이 나서 풀릴 거야. 간수가 우리를 구원할 거야. 뭐 그걸 미리 알았기 때문이 아니죠. 미래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캄캄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일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죄수들이 뭐하더라? 듣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채찍에 맞을 때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매맞고 들어왔는데 손발을 착고에 채워서 눕지도 못하게 하고 그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지금 끙끙 앓고 신음하며 욕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죄수들은 계속 보아왔어요. 그랬는데 지금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찬송을 부르네. 허허, 세상에 별 희한한 일이 다 있네. 아니, 저 사람들 대체 누구야? 도대체 아무런 원망도 없고 욕하는 것도 없고 소리도 안 지르고 조용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여러분, 스데반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죠? 여러분, 하늘에 가면 이 사도 바울과 스데반이 이렇게 서로 만날 텐데 참 기가 막힐 겁니다. 아마 스데반이 깜짝 놀라겠죠?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길? 예. 그러면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스데반의 손을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이 둘이 예수님을 얼마나 찬송할까요? 아, 여러분, 우리 하늘 가서 꼭 그 장면 보도록 하십시다. 예.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찬송을 부르니까 죄수들이 듣고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찬송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을 부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빌립보가 어디입니까? 마케도니아입니다. 바울이 아시아 전도를 계속하려고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인이 그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자기는 원래 아시아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이끄심에 따라서 배를 타고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빌립보입니다. 네아폴리. 딱 거기 와보니까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곳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강가로 가죠. 강가로 가서 누굴 만납니까?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루디아를 전도해가지고 그녀와 그 가족이 다 침례를 받고 그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됐어요. 야, 여러분, 바울이 정말 신났을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여시는구나. 예, 그러면서 이제 광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고소를 당하고 재판도 없이 채찍에 맞고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아니, 자기가 빌립보에 오겠다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보내달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환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직접 인도해가지고 전도하러 왔는데 오자마자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진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이곳에 와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이것은 주님의 섭리다. 그렇게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니 그 신뢰 속에서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원망이 나온 게 아니라 찬송이 나왔습니다.
부부 싸움이 나온 게 아니라 찬송이 나왔습니다. 우리 애들은 왜 그래?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니라 찬송이 나왔습니다. 우리 남편은 왜 그래? 우리 아내는 왜 그래?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려워? 그런 불평이 나온 게 아니라 찬송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매를 맞고 피가 흐르고 죽을 것 같아도 감옥에 들어가서 어둠 침침하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밤중에 아이고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신세가 되었나 그렇게 신세 타령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뢰 때문에 찬송이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은 기가 막힌 형편이지만 그 찬송 때문에 지진이 생기고 그리고 그래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믿고 진리대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어떤 억장이 막히는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때 원망이 아니라 찬송을 하면서 주님의 섭리를 경험하셨습니까? 제가 감히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최소한 살해 협박도 받아봤고요. 가족 신상까지 다 털려서 가족까지 죽이겠다는 시달림도 받아봤고요. 말도 안 되는 소설들로 인간 쓰레기 취급도 받아봤고요. 사람들의 가십거리에 오르내리면서 비난과 모멸도 받아봤고 받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기가 막히지만 그것 때문에 아직 뒤로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기보다 힘든 날 많으시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무섭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배신을 또 경험하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들을 믿고 따라갈 때 그것이 나를 구하고 남을 구하며 구원의 기적들로 채워지는 겁니다. 지진이 나서 죄수들이 다 없어진 줄 알고 간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 당시 로마법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죄수를 놓친 교도관들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죽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죄수들조차도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착고가 풀렸으면 여러분 다 도망갈 수 있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근데 한 명도 안 도망갔어요. 여러분이 그 지금 감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죄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도망가셨어요? 왜 안 갔어요? 왜 안 갔냐면 이 죄수들에게 소망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기가 막힌 현실 가운데서도 저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 힘이 뭔가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가서 돈 많이 벌어봤자 뭐 그게 인생의 구세주가 아니다. 이처럼 처참한 입장 가운데서도 얼굴에 저 빛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이 내 인생의 해답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죄수들이 나갈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해답이 있는데 뭐하러 어디로 해방되어 갈 거예요? 여기에 해방자가 있는데. 그래서 죄수들이 안 나갔습니다. 그때 간수가 너무 놀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외치죠. 30절부터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상처를 씻기고 가족들이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다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이 간수가 다시 교도소로 돌아와가지고 죄수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수들한테 전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바울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잖아요. 직접 감옥에 갇히는 방법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갇히게 했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바울을 불러와가지고 시작한 전도 방법이 뭐예요? 무슨 방법으로 전도를 했어요? 병원을 세워서 의료 전도를 한 것도 아니고 건강 전도도 아니고요. 학교를 세워서 교육 사역을 통해서도 아니고 책자를 전하는 문서 전도도 아니고 뭐예요?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도록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게 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어떤 때는 참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하세요. 어쩌면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복음을 전하실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그 방법이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 집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오신 자매님이 한 분 계세요. 어린 시절에 같은 해에 아버지와 동생을 잃었습니다. 그 어려운 가정에 이제 수저 하나라도 덜기 위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두 아이를 얻은 기쁨도 잠시 이 남편이 여기저기 빚을 얻어 사업을 시작했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남편 어디론가 도주해버렸어요. 행방을 알 수가 없어요. 집에는 압류딱지가 붙여지고 빚쟁이들의 독촉에 이제 이 자매님이 한 아이는 등에 업고 한 아이는 손을 꼭 쥔 채 거리로 나가게 됐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울산 그 태화강가 자갈돌 위에 앉아서 복받쳐 오르는 그 눈물을 삼키다가 밤이 되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강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한 발, 두 발. 어느새 그 물이 가슴까지 차 오르는데 그 등에 잠들었던 아이가 소스라쳐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때 순간 정신이 들면서 하나님 맙소사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아가 미안해 아가 미안해 소리쳐 이렇게 달래면서 울다 보니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 태화강 일이 있은 지 37년이 지났어요. 등에 업혔던 아이가 38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중국에서 일을 하면서 처자식을 잊지 않고 송금을 해오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살 날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그만 남편이 타국에서 불의의 사고로 유골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찌도 이렇게 인생이 기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유고를 받아들고 한 달이 지나도록 이 방바닥에 몸이 붙어서 일어나지를 못한 채 더 이상 눈물이 안 나올 때까지 울고 또 울고 말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한마디 말도 못하고
넋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면서 생명의 기운이 소실되고 있을 때쯤에 빨간색 삼각형 버튼이 뭔지도 모르는데 우연히 유튜브 버튼을 누르게 되고 제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몇 달 동안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내 심장에 새 순이 돋아나듯 눈가에 이슬이 맺기 시작했고 말문이 열렸지요. 굽이굽이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제게 무심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땅에서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는 왜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찾아내지 못했는지,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면서 성서의 퍼즐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울타리 안에 거주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그래요. 엄마는 손 목사님 설교 없었으면 그때 일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을 찾아가신 거죠. 너무 불쌍하니까.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실 수는 없으니까. 이 영혼을 구원하셔야 하니까 설교를 듣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 고난의 세월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지경에 있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또 지금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바울처럼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싶습니까? 원망하십시오. 하늘을 보면서 소리치고 싶습니까? 소리치세요. 기도도 안 나오고 설교 들을 마음도 없습니까? 기도하지 말고 듣지도 마세요. 성경 읽을 기분도 아닙니까? 읽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마음이 좀 진정되면 그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때 기도를 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고난과 핍박과 고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남을 구원하십니다. 이상한 얘기지만 나의 불행을 통해서 나 자신과 가족과 다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 고난의 풀무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도 주님을 신뢰할 때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면요. 빌립보서 1장 1절부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지금 누구한테 편지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과 죄수들로 구성된 그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 첫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그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 교도소 안에서 상봉했던 그 첫날부터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형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섭리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생에 일어나는 그런 섭리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또 그 섭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그런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고 나와 우리 가족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생애를 인도하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섭리로 인도해 오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였던 섭리의 사건들, 우리를 사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사건들,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으키셨던 사건들,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섭리의 사건을 바라보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생애에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마다 찬송하고 인내할 수 있는 법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매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